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부정구문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긴 했었지만, 부정구문 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도치구문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이제 도치라는 애는 뭐냐면은,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걸 바로 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상을 보시겠죠? 이 도치 현상,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어디서 많이 나오죠? 의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의문문을 만들어 줄 때, 그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었죠, 그죠? 특히나 이제 비동사 같은 애들이 나왔을 때 그랬었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도치 구문이 될 텐데요. 이 도치 구문 자체는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것 외에도 의문문을 해서요, 바뀌는 것 외에도 굉장히 좀 조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래 문장의 그런 어순과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장의 어순이 바뀌게 되는 것 자체를 바로 도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오케이. 바뀌면 바로 도치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부정어나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 그다음에 부사 같은 애들을 강조를 해주려고 문장의 맨 첫머리에 보내는 경우가 바로 이 부정어의 경우가, 즉 도치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부정어의 강조를 먼저 해본다면은 부정어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이제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때는 부정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나서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형태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never saw him again.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 자, I never saw him again. never라는 애가 지금 부정어가 될 텐데, 이 never를 부정해 주려고 강조를 해 주고 싶어서 이 never 자체를 지금 문장 맨 앞으로 지금 보내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냈을 경우에 never, 그 다음에 did I see him again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자, never라는 애가 지금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도치가 일어나겠죠, 그죠?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치가 일어날 때 동사만 그냥 주어 앞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우리 의문문 만드는 형태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어의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없이 그냥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do, does, did라는 애가 대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문문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do, does, did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I never saw him again 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 saw라는 애 자체가 일반 동사가 될 테니까요. 얘를 바로 그냥 주어 앞으로 보내면 안 되겠고요. 그죠? did라는 애를 사용해서 주어 앞으로 얘를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so라는 애는 과거형이었는데 현재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형은 did라는 애가 이미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썼을 때 바로 부정어 강조 도치 구문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ever did I see him again이라고 썼을 경우에 바로 이 never라는 애를 강조해주는 거, 그죠? 그런 도치구문으로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not only was he brave, but he was wise. 자, not only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was가 나왔죠? 그죠? 맞죠? not only was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본 not only but also 구문이 될 텐데, not only 구문 자체가 원래 문장 자체에서 바로 앞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not only가 문장 원래 중간에 있던 애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not only라는 애가 앞으로 나오게 돼서 이 he하고 was 얘가 주어와 동사가 될 텐데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was가 지금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죠? 자, 원래는 그래서 not only he was brave, but he was wise 이렇게 가는 게 맞을 텐데, not only가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줬다. 왜냐면은 그냥 바꾸기만 해도 되죠, 얘는. 왜냐면은 동사가 비동사니까, 그죠? 아까 말했었습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라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얘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 비동사 was가 있으니까 주어 he 앞으로 그냥 보내준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랬을 경우에 not only라는 애를 강조시켜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ittle did she think that
her daughter would become a lawyer. 자, 이런 구문이 있는데요. 자, will이라는 애가 지금 앞으로 나왔죠. 그죠? 오케이. will이라는 애는 부정어인가요? 네, 부정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little이라는 애는 우리가 작은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little은 작은이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이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의 준부정어라고 하거든요. 거의 부정어와 비슷하게 쓰이는 애들로 사용이 됩니다. little 자체가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의미가 작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거의 뭐뭐 없다라는 걸 쓰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little이,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왔을 때 부정어로서 봐서요. 주어와 도치의 동 어, 도, 어,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little이라는 애는 원래는 문장 뒤에 있던 애예요. 그죠? 문장 뒤에 있던 애인데 얘가 문장 맨 앞으로 가게 되면서 did가 나왔죠. 그 얘기는 뭡니까? 원래 동사는 누구였다라는 얘기야? think가 되겠죠. 근데 think라는 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did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동사가 원래는 과거형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ought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she thought 뭐 그다음에 이제 that her daughter would become a lawyer 뭐 이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 나왔을 텐데 이 little이라는 애가 그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그죠?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준부정어 그죠?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준부정어라서 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동사의 일반 동사를 이제 도치구문으로 써줄 경우에요. 그쵸? 사용을 해주는 do, does, did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little이라는 애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로,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거를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죠? 부정의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She think that 그녀가 생각했는데, her daughter, 그녀의 딸이 would become a lawyer.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그죠? 지금 리틀만 빼놓고 보면은 그녀는 자신의 딸이 변호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리틀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의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다라는 의미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지금 본 것처럼 이제 부정어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도치구문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목적어나 이제 보어를 강조하려고 할 때, 얘네가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도치 형태가 그 주어와 동사의 뒤바뀐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가. 자, 목적어나 보어를 강조하거나 그다음에 주어가 지나치게 된 경우에는 목적어나 보어 자체를 문장 앞으로 도치시키는 것이 이제 보통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목적어 강조하려고 앞으로 보내면은 잘 기억해 두세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목적어, 주어, 동사의 어순이에요. 자,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동사와 주어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보시겠죠? 자, 그래서 he broke that promise within a week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그 지금 여기서 주어가 he, 그다음에 broke가 동사, 그다음에 that절 자체가 that promise 자체가 그 that promise 자체가 지금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within a week, 일주일 안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약속을 그냥 일주일도 못 가서 깼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목적어를 강조해주고 싶어요. 이 that promise라는 애를 지금 강조해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장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that promise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he, 그 다음에 동사인 broke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within a week가 나오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목적어가 앞으로 갈 때는 얘가 broke이기 때문에 동사가 일반 동사가 지금 도치구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broke가 아니라 did he broke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일반 동사라는 애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he라는 애 지금 목적어 자체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부정 아 저기 도치 형태 주어 동사와 주어가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아까 봤었던 우리 부정어와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치가 일어나겠고요. 그죠? 이렇게 목적어가 나갈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좀 귀찮은 것이 목적어가 나갔을 때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도치가 되지 않는데요. 보어가 나갔을 경우에는 또 이때는 도치가 가능,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야 되는데 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목적어 나갔을 때랑은 또 틀리죠, 그죠? 이 보어가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봤었던 부정어 강조를 하려고 앞으로 보내준 거랑 같은 어순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those who know the pleasure of doing good are happy.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애 문장 전체에서 뭐 앞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겠죠? 오케이.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너무 길어요. 동사 그 다음에 happy가 보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너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머리가 너무 크면 싫다라고 했어,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문장 뒤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얘는 대절로 되어 있는 애도 아니니까 이때 뭐 가조 진조 구문으로 만들 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happy라는 애 보어 자체를 그냥 앞으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앞으로 보내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R라는 애가 도주에 앞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happy 그다음에 are라는 애가 나오게 되고 those who know the present pleasure of doing good. 자,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are가 앞으로 나온다?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부정어라는 애, 그다음에 보어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문장 맨 앞으로 나갔을 경우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봐주셔야 될게 이제 부사의 강조가 있는데 부사도 강조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He fulfilled the duties well. 자, he 주어가 되겠고요. Fulfill이 동사, the duties 임무라는 뜻이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가 이행하다, 수행하다는 뜻이죠. 그가 수행했습니다. 뭐를? 임무를 수행했죠. So well, 아주 잘 수행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so well 자체는 그죠? 그 주어 동사 목적어에 3형식 문장에서 so well이라는 애가 쓰였으니까 아주 잘 뭐한 거죠? 수행한 거죠? 동사와 관련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부사예요. 그죠? 얘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얘를 문장 맨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죠? 얘를 맨 앞으로 빼면 어떻게 된다? so well.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did he fulfill the duties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방금 말한 것처럼 부사라는 애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부사라는 애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도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도치가 일어났을 때 지금 풀필이라는 애는 비동사예요 아니면 일반 동사예요? 당연히 비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기 때문에요, 그죠? 일반 동사에는 누가 필요하다 도치하는 데 있어서 do, does, did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so well이 나오고 did라는 애 풀필이 과거니까요. did라는 애가 주어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면은 맞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거. He walked down the street with the child.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 그가 뭐 걸었다 주어 나오고 다음에 동사가 walk죠, 그죠? 다음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부사구죠, 그죠? 그죠? 부사구입니다. Down the street with the children 이렇게 될 텐데 이 부사구를 지금 앞으로 보내서 뭐 지금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굳이 여기서는 down the street with the children까지 뭐다 써줄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내도 되겠네요. 얘네 두 개가 의미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요. 그냥 독립적으로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down the street이라는 애를 그래서 문장 앞으로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worked라는 애는 지금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가 필요하다? do, does, did라는 애가 나와서 도치를 시켜주는 게 옳겠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do, does, did 중에서 누가 올라가면 됩니까? worked라고 과거형이니까 누가 앞으로 가면 됩니까? did가 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did라는 애가 앞으로 갔을 때, 문장 구문 자체가, 그렇게 변환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문장 자체가 지금, 얘가, 여기서는 지금 문장 자체가 그대로 쓰였네요. 그죠? 부사 강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도치 구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책 자체 내에서는 지금 바뀌지 않은 형태로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그죠? 도치 구문 형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did가 앞으로 나가서 바뀌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이거는 물론 바뀌지 않은 채로 그냥 쓴 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꿔서 썼을 때는 여기서 did he walk
with the children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위에 문장과 같이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도치 구문까지 지금 다 봐봤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거는 도치 구문이라는 거는 도치 구문 자체는 지금 보신 것처럼 부정어가 나갔을 때 앞으로, 그 다음에 보어가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부사가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도치구문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제에서 보긴 봤었지만, 도치구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가 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됩니다. 이건 두 개는 이제 옵션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웬만하면 문어체에서는 그거를 도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원칙이 되고요. 구어체에서는 잘 바꾸지 않고 써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써져 있는 그죠 문어체 구문 자체 내에서는 그런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부사가 앞으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그 보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꼭 이제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구어체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기도 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치구문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생략구문에 대한 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생략구문에 대한 얘기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